안녕하세요. 들리는 그림을 그리는 리지구입니다. 오늘은 각종 풀그림 섭렵하기 제1탄 카페에 있는 힙한 식물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에는 이제 여러분이 가는 힙한 카페에 각종 풀들을 그리실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기대되시나요? 먼저 아이패드에 프로 크리에이트 어플을 열어서 새 종이를 깔아줍니다. 참고할 풀 사진을 가져올 겁니다. 왼쪽 위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사진 가져오기가 있어요. 미리 저장해둔 사진을 가져옵니다. 사진은 불러오면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옮길 수가 있고 크기 조절도 할 수 있죠. 크기 조절을 하실 때에는 균등을 누른 채 움직이면 비율 그대로 조정이 가능하고 자유 형태를 누르고 움직이면 원하는 방향으로만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엔 색연필 그림을 그릴 밑그림을 다른 레이어에 그릴 수 있도록 새 레이어를 깔아줍니다. 밑그림을 그리는 펜은 저는 잉크 목록의 스튜디오 펜으로 정했고요. 채색 때 푸른색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으니까 밑그림은 붉은 계열 색으로 그려볼게요. 포토샵과 같이 레이어를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사용하시면서 레이어 좀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이 레이어 구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뒤에 가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작업을 거의 끝낸 후반부에도 레이어가 구분되어 있어야 수정이 원활해요. 적당한 크기로 펜의 굵기를 조정해주시고 밑그림 그리기 시작할게요. 밑그림은 옆에 사진과 너무 똑같을 정도로 세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릴 일러스트 색연필화는 두꺼운 선과 거친 표면이 특징이라 밑그림을 너무 상세히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만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풀잎을 그리실 때에는 가능한 직선보다 곡선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려주세요. 밑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이파리 부분을 처음부터 묘사하면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훨씬 더 많이 단순화해서 그려주신 뒤에 새 레이어를 올려서 그 위에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묘사를 하면서 그리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밑그림을 위한 밑그림이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과정은 생략하였고 왼쪽 사진을 참고삼아 바로 오른쪽에 밑그림을 그려보았고요. 아래의 화분 제일 밑바닥 부분은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단순하게 쭉 그어서 그려줄게요. 자, 이제 밑그림 위에 본격적으로 채색을 할 거예요. 채색을 할 레이어는 역시나 밑그림을 그린 레이어와 다른 새 레이어가 되어야 되겠죠? 새 레이어를 깔아주시고 밑그림은 레이어 옆에 보면 N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걸 조절해서 살짝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채색을 할 레이어는 밑그림보다 위에 둘게요. 펜은 펜툴 서예에 들어가면 분필이 있어요. 분필이 색연필과 질감이 비슷하게 그려지는 펜이라서 색연필화 느낌의 일러스트를 그리고자 하실 때는 이 펜툴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역시 펜의 굵기를 내가 사용하기 편할 수 있게 잘 설정을 해주시고요. 채색을 시작합니다. 색연필화의 경우에 칠을 하는 방향을 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풀의 결대로 칠하셔도 되고 아예 모든 채색할 선의 방향을 한쪽으로 결정해 놓으시고 일직선으로만 채색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채색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리저리 그냥 손 가는 대로 자유로운 방향대로 채색하는 방법을 선택할게요. 색연필화 색상 선택은 너무 쨍하고 밝기만 한 색보다는 물감으로 치면 흰색 혹은 검은색을 조금 섞어 놓은 것처럼 약간 뿌옇거나 약간 탁한 그런 색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차분한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색은 개인이 꽂히는 색, 개인이 오늘 그리고 싶은 전반적인 그림의 톤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이야기에 구애받진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한입 한입 채색하기보다는 한 색깔로 칠할 수 있는 곳을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칠하는 방법으로 보통 채색을 해요. 아주 사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이렇게 칠하는 것이 오히려 완성 속도를 늦추고 전반적인 색 선택에 혼란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초록색 계열만 칠하게 될 때에는 한입 한입이 이파리 이파리마다 너무 다른 느낌의 초록색이 돼버리면 완성하고 나서 전체 그림이 조금 난해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풀 이름은 극락조 여인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극락조 여인초라는 이 한 식물이 하나의 식물, 하나의 이제 사물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이파리 색이랑 좀 아래쪽에 있는 이파리 색이 골고루 비슷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제가 선택한 채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분을 그려주고 화분 위에 살짝 보이는 흙들도 칠해줄게요. 풀이 있는 화분을 그리면 사실 너무 초록색 계열만 많이 보여서 여러 식물들, 여러 화분들을 나중에 한 화면에 모아놓으면 색이 단조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초록색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초록색 계열이 아니라 붉은 계열, 따뜻한 색깔이 조금이라도 첨가가 되어 있으면 완성된 그림을 봤을 때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지만 굳이 화분 흙에 색을 이렇게 넣어서 채색을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첫 번째 화분인 극락조 여인초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릴 풀친구는 작은 떡갈나무예요. 이 작은 떡갈나무 그림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사진을 불러오고 다른 레이어를 깔아서 밑그림을 스튜디오 펜툴로 그려줄게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밑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왕 우리가 사진이 있는 김에 사진 바로 위에 대고 그리죠 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트레이싱 방법인데요. 사진 바로 위에 새 레이어를 꼭 깔아주시고 그 새 레이어 위에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사진과 똑같이 그릴 필요가 전혀 없죠. 사진을 참고해서 내가 그릴 그림의 형태를 상상하면서 단순화시켜서 쓱쓱 따보면 됩니다. 확실히 밑그림을 굉장히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이 트레이싱 기법이. 그러나 이 방법으로 그리면 작가의 재해석 여지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트레이싱을 하게 된다면 저는 트레이싱을 한 밑그림을 다시 또 보고 옆에다가 새로이 그리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색 선택도 트레이싱처럼 사진을 이용해 쉽게 할 수 있어요. 화면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그 동그라미를 누르면 커서가 큰 왕동그라미로 활성화가 돼요. 그때 사물 아무거나 이렇게 가져다 대서 찍으면 그 사물 픽셀이 가지고 있는 색을 이 큰 동그라미가 쪽 빨아서 보여줘요. 그래서 사진에 있는 색을 그대로 뽑아서 그 색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채색은 이 방법으로 색을 뽑아서 칠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파리들이 다닥다닥 가깝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파리들 사이사이에 틈을 주셔야 돼요. 색연필로 칠한 한 덩어리랑 또 다른 덩어리 사이에 빈틈, 빈 공간을 주셔서 채색을 해주시면 이파리끼리 하나로 뭉쳐있는 느낌이 아니라 아, 이렇게 따로따로 한 장 한 장의 이파리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채색을 다 했는데 형태를 좀 바꾸고 싶다 하실 때에는 다시 왼쪽 위에 있는 마우스 커서 모양 버튼을 누르시고 형태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레이어의 중요성이 빛을 발하죠. 떡갈나무 이파리만 그려진 레이어를 조정하면 되니까요. 컴퓨터나 아이패드 혹은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이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 레이어만 따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식물인 빅토리아의 밑그림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빅토리아는 밑그림부터 살짝 만지고 채색을 하려고요. 이번에는 왼쪽 위에 마술봉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직접 변형할 부분을 선택했고요. 선택한 다음엔 마우스 커서 모양 버튼을 눌러서 선택된 부분만 그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다음은 저는 이 식물은 카페에서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은 오늘에서야 알았거든요. 카스테라 같은 이름의 몬스테라예요. 이파리가 특이하게 생겨서 그리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처음부터 잎에 갈라진 틈을 한 번에 그리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아는 하트 모양 있죠. 하트 모양으로 이파리가 안 갈라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하트 모양의 이파리들을 다 그려 넣으신 뒤에 나중에 그 하트 안에 크랙을, 저 이파리의 특이한 모양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그려 넣어 주시는 것도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밑그림을 그리면서도 언제든 마술봉과 크기 조절을 이용해서 이파리를 키우기도 줄이기도 할 수 있어요. 혹은 오른쪽 위에 세 번째 버튼 인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그릴 수도 있겠죠. 역시 밑그림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한 뒤 몬스테라 잎에 색을 따와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물인 콤팩타 역시 이어서 빠르게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파리가 길쭉길쭉한데 아주 풍성하게 많이 다닥다닥 겹쳐있는 식물이에요. 이럴 때 한잎 한잎을 똑같이 그리다 보면 그게 그림이 노잼이 되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세밀하게 정밀 묘사를 할 게 아니라면 이렇게 단순화된 일러스트 색연필화를 위한 밑그림은 이 친구들을 더 단순하게 그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뾰족뾰족하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왕관을 여러 개 쌓아 올리듯이 탑 쌓듯이 그렇게 그려보았어요. 채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색을 선택해서 그 색이 들어갔으면 하는 곳에 다 뿌린 뒤에 또 다른 색을 선택해서 그 색을 칠하는 방법으로 채색을 했더니 이렇게 금방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그림의 사이즈들을 조정하여서 한 화면에, 전체 화면에 다섯 개의 화분이 예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이리저리 움직여주세요. 짜잔! 오늘 이렇게 우리는 카페 식물 그리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각종 풀 그리기 1탄이에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리지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안녕!